뿅띠 일뽀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빠빠빠빠빠빠. 안녕, 안녕하세요. CY입니다.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1월 22일 새벽 01시까지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팬들이라면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배틀프론트를 즐겨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오리진에 1편과 2편 모두 울티메이트 에디션을 가지고 있지만 출시 당시 너무도 적은 플레이어수 때문에 게임을 약 30시간 정도밖에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료로 풀리고 나서 게임이 아주 잘 잡힙니다. 배틀프론트는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FPS 유저들보다는 스타워즈 팬보이들을 겨냥한 게임으로 스타워즈의 장대한 세계관을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잘 표현한 게임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제가 그 세계관의 일부가 된 느낌을 줄 정도로 디테일들도 뛰어난 게임입니다. 1편은 싱글이었고 콤까기가 있었는데 2편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출시와 발맞춰 싱글 스토리 모드 및 협동전도 추가하고 대규모 전장인 갤럭틱 어설트, 소규모 전장인 스트라이크 블라스트, 우주를 비행하는 스타파이터 어설트 등으로 중무장한 그야말로 스타워즈 팬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영화 속 영웅이 되어 직접 전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빼먹으면 안되겠죠? 며칠 전에 유비소프트에서 스타워즈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EA와 스타워즈 측이 갈라선 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독점 계약만 종료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틀프론트2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차기작도 오리진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차기작은 너무 팬보이들만 타겟으로 하는 작품이 아니라 FPS 유저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합니다. 스타워즈에 흥미가 있는 게이머분들이라면 이번 무료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가 지나면 아시아에서는 게임이 또 안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Y였습니다. 아, 이거 마우스로 하는구나. 요. 맞아. 이럴 때 딱 공격할 수 있어요. 우와! 우와! 아, 터졌어. 뭐야? 뭐야, 방금? 사람이었어요? 우와! 아이. 얘 누구냐? 뭐 칼을 들고 있냐? My ally is the force. 아, 이거 안 한 거래요. 진짜 쓰나네, 저게. 옳지. 그렇지, 아. 미쳤다. 이렇게 추박하들도 있고. 스캔 좀 해봐, 얘들아. 원샷 원캐. 원샷. 너 잘 써줘?
존나 잘해. 와, 머리 두 발 맞췄는데 안 죽네. 밑으로 또 지나가고, 씨. 응. 양사 오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네. 에야. 와. 다 죽어. 와, 미쳤다니. 오케이, 바로 잡았어.